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4학년도 서경대학교의 수시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서경대학교의 수시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생 전형과 교과성적 우수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그리고 군사학과 특별전형 순으로 알아봅니다.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 등은 제외한 일반학과만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일반학생 전형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부 23명 모집에 18.16:1, 70% 컷 2.03 등급,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 전공 11명 모집에 14:1, 70% 컷 2.17 등급, 공공인재학부 경찰행정 전공 5명 모집에 16.8:1, 70% 컷 1.59 등급, 경영학부 29명 모집에 18.31:1, 70% 컷 1.8 등급, 아동청소년학과 11명 모집에 20.09:1, 70% 컷 2.03 등급, 소프트웨어학과 39명 모집에 15.18:1, 70% 컷 2.2 등급 등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학생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컴퓨터공학과 39명 모집에 12.9:1, 70% 컷 2.12 등급, 물류시스템공학과 11명 모집에 15:1, 70% 컷 2.37 등급, 도시공학과 11명 모집에 14.27:1, 70% 컷 2.18 등급, 토목건축공학과 11명 모집에 16.45:1, 70% 컷 2.45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과성적 우수자 특별 전형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부 7명 모집에 14.86:1, 70% 컷 3 등급,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 전공 5명 모집에 11.2:1, 70% 컷 3.11 등급, 공공인재학부 경찰행정 전공 2명 모집에 16.5:1, 70% 컷 2.62 등급, 경영학부 12명 모집에 12.33:1, 70% 컷 3.03 등급, 아동청소년학과 5명 모집에 19.2:1, 70% 컷 3.22 등급, 소프트웨어학과 11명 모집에 19.55:1, 70% 컷 3.16 등급, 금융정보공학과 5명 모집에 13:1, 70% 컷 3.21 등급. 계속해서 교과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입니다. 전자컴퓨터공학과 11명 모집에 14.27:1, 70% 컷 3.1 등급, 물류시스템공학과 5명 모집에 18.8:1, 70% 컷 3.38 등급, 도시공학과 5명 모집에 10.6:1, 70% 컷 3.16 등급, 토목건축공학과 5명 모집에 11.2:1, 70% 컷 3.4 등급입니다. 이어서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부 5명 모집에 10.2:1, 70% 컷 3.87 등급,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 전공 3명 모집에 7.33:1, 70% 컷 3.61 등급, 경영학부 5명 모집에 21:1, 70% 컷 3.13 등급, 아동청소년학과 3명 모집에 7.33:1, 70% 컷 3.86 등급, 소프트웨어학과 8명 모집에 6.75:1, 70% 컷 3.67 등급, 금융정보공학과 3명 모집에 5.67:1, 70% 컷 3.32 등급, 나노화학 생명공학과 3명 모집에 5:1, 70% 컷 3.63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학생 전형 알아봅니다. 전자컴퓨터공학과 10명 모집에 4.4:1, 70% 컷 3.69 등급, 물류시스템공학과 3명 모집에 6:1, 70% 컷 3.72 등급, 도시공학과 3명 모집에 6:1, 70% 컷 4.27 등급, 토목건축공학과 3명 모집에 6.33:1, 70% 컷 3.25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학과 특별전형입니다. 군사학과 남자 37명 모집에 6.51:1, 70% 컷 5.19 등급, 군사학과 여자 3명 모집에 17:1, 70% 컷 3.59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서경대학교의 모든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서경대학교의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